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오늘부터 4시간에 걸쳐 킬리 일렉트로닉스의 이펙터들을 만나볼 네. 예정입니다. 킬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요. 킬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고 네.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킬리 일렉트로닉스는 미국 오클라호마에 위치한 이펙터 페달 브랜드로 창립자인 로버트 킬리는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였으며 초창기 유명 이펙터들을 모디파이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네. 당시 수많은 뮤지션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그의 이름을 내건 이펙터 브랜드를 론칭하게 되었으며 기타 월드 매거진에서 최고의 브랜드라는 인정을 받으며 짧은 시간에 탑 브랜드로 성장하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킬리, 아. 제가 기억하는 이 처음 킬리는 모디파이 제품이죠. 그죠. DS1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이펙터들을 킬리 모디파이.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지금 기억해보면 그때 당시에 막 인터넷으로 자료 찾기가 쉽지도 않았던 시기고. 그죠, 그죠. 근데 이 킬리 모디파이가 한국에 분명 존재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펙터 페달을 보내서 모디파이 된 거를 다시 받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죠. 이 누군가는 들어와서 그거를 판매를 했어요. 그게 참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는 알죠. 그 당시 때는 뭐 신기할 수 네. 있었겠지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정답은 일본에 있죠. 그죠? 우리가 뭐 일본 여행을 자주 가신 분도 있을 거고 뭐 네. 사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본을 만약에 그 시대 때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시대를 하면 90년도 후반에서 2000년도 초반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킬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거기까지 갔잖아요. 네. 연기타라는 잡지 책이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밴드 스코어 이제 우리 세대들 다 아시죠? 밴드 스코어 이제 이야기하면 뭐 스키드로 밴드 네. 스코어 뭐 XFN 뭐 라스트 라이브 뭐 밴드 스코어 1, 2편 뭐 건젠 로지스 오디오 수분 그것도 악보도 다 안 맞아요. 네. 그 안 맞고 그런데도 일본에 가면 정말 좋은 잡지와 그 많은 밴드 스코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악기점 가면은 이제 정식 수입이 아니죠. 개인이 이제 몇 권 좀 약간 캐리어 하나를 비워서 좀 많은 분량의 책이라던가 뭐 CD 혹은 여러 가지를 뭐 이펙터도 마찬가지고 네. 거기다 이제 꾹꾹 이제 담아서 오셔가지고 개인 악기점에서 파셨던 기억이 있었고 일종의 밀수네요. 그래서 밀수는 어떻게 보면 밀수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한 건 아니니까 무슨 네, 뭐 네. 저희랑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그렇게라도 접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킬리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시대 때 이제 먼저 이제 일본에 이제 갔더니 악기점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이런 거죠. 이거 내가 아는 이펙터인데 왜 이렇게 뭐 좀 다르지? 이렇게 뭐가 일단은 LED가 고위도 LED가 빡 박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지? 그럼 이제 뭐 일본어가 되시는 분은 물어봤겠죠. 뭐 이게 뭐냐 도대체? 뭐 보스에서 뭐 턱을도 달려 있고 새로 만든 거냐? 아 이게 뭐 어떤 뭐 회사가 있는데 여기랑 뭐 이 회사가 그걸 해서 다시 자기들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뭐 정서적으로나 되게 받아들이기도 쉽고 너무 많잖아요. 뭐 이제는 사실은 그 모디했던 회사들이 이제 다들 개개인의 브랜드를 자기 가지고 있죠. 브랜드를 가지고 자신들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로 지금 거의 다 성장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생 회사들은 대부분 다 보면 초창기 시절 때는 뭐 자작 이펙터부터 해서 이제 모디에서 대부분 다 시작을 합니다. 원래 보통 그래요. 그래서 킬리도 아마 그때는 우리는 되게 신기하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가장 가까운 일본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고 킬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킬리는 저희들한테 이제 사실 컴프레서죠. 그렇죠. 모디 이후에는 이제 컴프. 그리고 그 컴프를 갖는 자 전설의 톤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간 이런 그때 몇 개 있어요. 네. 그 부스터 킬리 컴프 그리고 킬리 부스터 뭐 킬리 부스터 그리고 킬리는 아니지만 이 보드 위에 있으면은 멋있는 거 풀드라이브 OCD 그리고 저기 맥시마이저 그 가장 뒷단에 넣어서 마지막 톤을 보정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T-Rex 딜레이 네. 뭐 이렇게 그 당시 때 막 전설의 좀 이펙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그걸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좀 알아준다라는 이제 이펙터들 명기군들이 좀 있는데 그때 당시 때는 이제 컴프레서 하면 킬리 컴프가 그냥 최고였다. 킬리 부스터가 최고였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추억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외의 유수 온오프라인 악기 쇼핑몰에서는 지금도 이 킬리가 이 그냥 판매 누적량으로 이 탑10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정식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이 킬리의 모든 이펙터들이 정식 수입이 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전 저희가 이제 추억으로만 기억하는 킬리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압도적인 판매량을 자랑하는 스테디셀러다라고 할 수 있는 멋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에서 소개하는 건 조금 늦었지만 어쨌든 정식 수입이 됐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4시간에 걸쳐서 네. 다양한 이펙터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앤디 티몬스 듀얼 에코 헤일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의 마스터 딜레이 마법사로 불리우는 앤디 티몬스 사운드의 비밀을 담은 킬리의 헤일로는 5가지 딜레이 리듬, 8가지 팩토리 프리셋, 앰비언트 사운드를 위한 0부터 1500ms의 딜레이 타임, 탭 템포 등 기능을 제공하여 간단한 조작만으로 환상적인 딜레이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앤디 티모스만의 유니크하고 아름다운 딜레이 톤을 프리셋을 통해 경험할 수 있으며 연주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유저 프리셋을 저장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하네요. 일단은 외관을 보시면 멋있습니다. 최근 나오는 이펙터들과 비교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이. 그리고 앤디 티모스 멋있는 기타리스트고 실제로 저는 만나봤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이 매너가 엄청 정말로 이 왜 이 사람이 탑스타가 됐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점잖고 이 권위의식 1도 없고요. 정말 멋있는 연주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에 이 앤디 티모스 사운드 유시하는 연주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 꼭 집중해서 이번 편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딜레이 타임을 설정합니다. 알트 펑션을 활성화시켰을 때는 하이패스 필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레벨, 딜레이 레벨을 설정합니다. 알트 펑션은 딜레이, 세츄레이션과 컴프 양을 가미합니다. 피드백, 피드백을 조절하고요. 요 피드백 노브를 홀드할 때 누를 경우에 알트 펑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레이트, 모듈레이션 변화 속도를 조절합니다. 알트 펑션은 딜레이 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뎁스, 모듈레이션 변화 깊이를 조절합니다. 알트 펑션, 딜레이 리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토글, 오른쪽으로 젖혀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AB 풋스위치, A 혹은 B 딜레이를 선택하고 다양한 부가 기능을 선택하거나 설정합니다. 프리셋 LED, 사용 중인 프리셋을 표시해 줍니다. 오늘은 이 일단은 들어있는 프리셋을 먼저 싹 훑어보고요. 저희가 노브들을 돌려가면서 사운드를 추가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오늘은 지금 스테레오로 연결됐어서 네. 앰프 두 개가 다 납니다. 아,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이 모든 팩토리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처음 연결을 했을 때 드라이 시그널이 안 나고 웻 시그널만 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수입차 쪽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간혹 팩토리 세팅이 올 웻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구입을 하시고 연주를 했는데 왜 드라이 시그널은 안 나가고 딜레이 걸려있는 딜레이 시그널만 나가지? 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전원을 뽑으시고 A풋 스위치와 여기 피드백 버튼을 같이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공급을 해주시면은 정상적인 모드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앤디 티모스가 또 드라이 웻을 또 따로 쓰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드라이와 웻을 분리하려고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프리셋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1번 모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1번에 A입니다. 와, 씨.
와, 죽이네. 자. 저희는 현장에서 지금 힘이 이 앰프를 두 대를 쓰고는 있지만 오른쪽에다 위치를 했기 때문에 이 팬이 나눠져 있는 느낌 좀 덜하지만 이미 충분히 감동을 받고 있고요. 헤드폰으로 듣게 되면 우리 사운드 오퍼를 보는 건우 씨가 팬을 이렇게 나눠줄 거라 말이에요. 그때 느껴질 이 입체감과 이 귀를 간질간질 간지럽힐 그 촉감 이 벌써 느껴져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은 2번 프리셋 2번의 A입니다. 좋습니다. 이 3번의 B 한번 들어볼게요. 4번으로 갈 텐데 4번으로 가게 되면 LED가 모두 점등이 되고요. A 모드인데 요거를 누르고 있으면 탭 템포를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운드를 조금 변화를 시켜볼 텐데 저는 뎁스 좀 많이 주고요. 네. 저는 레이트 노브 펑션을 알트 펑션을 활성화 시켰을 때 톤이거든요. 톤을 조금
줄여서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사운드. 저희가 이제 딜레이를 굉장히 많이 다뤄봤는데 압도적인 사운드를 갖추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저 은총 씨랑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노브가 많은 혹은 기능이 많은 딜레이 페달들 같은 경우는 학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노브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프리셋을 저장하고 어떻게 불러오는 거지 근데 이 킬리의 이 헤일로 같은 경우는 가장 대단한 게 뭐냐면 그냥 한번 보고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 이 정말로 간편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왜 킬리가 킬리인가 왜 앤디 티몬스가 앤디 티몬스가 다시 한번 보여줄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네요. 그 아까 프리셋 1번으로만 한번 좀 돌아갔으면 네. 좋겠고요. 자, 1번으로 마지막으로 네. 딜레이 타임 어느 정도로 갈까요? 원, 투 사람이 편견이 생기는 게 앤디 티먼스의 시그니처 모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앤디 티먼스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일렉트릭 집시라든지 크라이 포유라든지 이런 음악에서 들었던 딜레이 질감이 정말 잘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력적이네요. 요거는 시작이 좋습니다. 킬리 이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참 이 공간계 이 드라이브 페달만큼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맞아요. 무슨 톤이 어떠한 브랜드가 아니면 나의 취향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하시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이 공간계가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좋죠. 이렇게 선택할 폭이 정말 많아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살 게 뭐 별로 없었어요. 뭐 그냥 뭐 그나물에 그 밥 사가지고 뭐 하는 건데
물론 여러분 그 이 여기 지금 나온 톤들이 뭐 대단하게 새로운 톤은 없어요. 뭐 어차피 다 지금 존재하는 톤이고 어느 페달에서나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세팅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일단은 그 크기. 기본적으로 이제 단독 페달 하나의 크기인데 기능이 이렇게까지 탑재되고 있으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공간계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크기에 좀 비례한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맞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크기가 클수록 안에 넣을 수 있는 부품들도 많아지고 이제 공간 확보도 많이 되니까 아무래도 뭔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 넣을 수 그쵸.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바른 거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어쨌든 밟는 게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이제 갑툭튀로 이제 좀 뭐 미안합니다만 ARP 87 같은 좀 이제 월러스의 오디오의 딜레이도 있지만 지금 월러스 오디오 같은 경우는 되게 다크하고 어두운 색채를 지닌 공간계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앤디 티몬스 사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네시벨 사운드 그리고 이제 뭐 LA 사운드라고 하는 그 80년대 그 굉장히 해상도 높고 공간계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 전성기 때 그 앤디 티몬스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 렉 사운드라든가 이런 거에 되게 그 오히려 진심이었고 그 당시 때는 그 연주자들 보면 냉장고가 뒤에 다 쌓여 있어요. 그렇게 연주를 했던 분이다 보니까 이 딜레이 사운드에서 나오는 이 입자감이라든가 이 힘이 그런 스튜디오 렉 사운드가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 보드형 페달에서 좀 느끼기 힘든 되게 굉장히 강력한 아주 무시무시한 딜레이가 나오는데 이 해상도에도 되게 놀랬고 이게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프리셋을 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즐거운데 네. 이 초보자분들도 많이 맞아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프리셋에서 약간만 만지시면 돼요. 너무 과하다. 믹스량을 줄이시고 피드백이랑 뎁스 이런 것만 맞아요. 좀 줄이셔도 적당해지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딱히 뭐 노브를 만지는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충분히 현장에 가셔서 자기 원하는 스타일로 연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아마 그 이 딜레이를 쓰면은 이 말을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야, 너 소리 되게 좋아졌어. 맞아, 맞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딱 그런 페달이다 보니까 와 최근에 공간계 리뷰하면서 오랜만이네요. 정말 오랜만이다. 와 진짜 끝내준다는 페달이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역시 켈리는 켈리였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흑찬을 해주셨고요. 은청 씨 먼저 이 헬로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한 주평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많은 젊은 장수들 앞에 나타난 백전노장 장수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켈리가 어느 순간 좀 이제 요즘 신생 브랜드에 비하면 사실 이제 좀 노장급에 들어갈 그죠? 수 있죠. 그죠? 네, 이제 그만큼 역사도 좀 됐고 레전드급으로 가는 거죠. 네, 레전드급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기술 좋고 막 젊고 막 아이디어 좋은 이런 막 쏟아 나오지만 켈리가 야 내 미만 잡이야. 아 너네 잘하고 있는데 그래 너네들이 나보다 뛰어난 것도 가지고 있는 거 알아. 근데 하지만 코어는 따라 잡을 수 없을 거야. 나는 이것이 정수다. 그런 뭔가 이 자신감이 이 페달 안에 들어있고 그 사운드가 와 이게 그 뭐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현장에서 듣는 게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잘 전달될지 또 이제 그 모니터를 해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지만 네. 와 이게 정말 아름답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 제작자와 명 기타리스트의 만남 참 전설적인 엔지니어와 전설적인 뮤지션이 만나면 이렇게 전설적인 페달이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9 9.8 정말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켈리의 이펙터들을 다뤄볼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켈리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